커버링 비닐 마스킹을 이용하여 창문의 비닐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보충해서 창문을 빈틈없게 꼼꼼하게 메꾼 겁니다. 그리고 바닥도 비닐 보양을 하였습니다. 바닥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끝선에 맞춰서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바닥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끝선에다 대고 그냥 쭉 밀어서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 보양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 게 퍼티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발라서 아까 세면벽이 뚝 떨어져 나왔던 곳에 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작업하는 것들. 이제 단성코트 세라믹 실버 펄코트를 뿌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단성코트 기술을 모두 배우시는 겁니다. 페인트 뿌리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성코트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뿌리면 되는 거죠. 단성코트는 바이오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콤프레셔를 이용한 뿜칠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성코트를 뿌리고 다시 비닐을 걷어서 완공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청을 해주셨다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저에게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인트 뿌릴 겁니다.
유리창에 이렇게 페인트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카바린 비닐 마스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유리창에 페인트가 묻지를 않습니다. 네. 칠이 생각보다 많이 칠해지죠. 네. 이거를 탄성 세라믹 실버펄, 원래 뭐 명칭은 뿜칠입니다. 뿜칠. 뿜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칠이 이렇게 예쁘게 골고루 잘 묻습니다. 이제 건조되면 끝나는 거죠. 나머지 반 안 칠한 곳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